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 운동으로 밝히시 기사를 맡은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서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어이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는 이제 한 술 더 떠 수산물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는커녕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말 안전합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골므로 과연 미래가 있을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럼 발대식 시작에 앞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라고 선창하면 반대한다를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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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시당 위원장님. 우리 서울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네, 저는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안중근 의사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배지를 자세히 보면은요, 안중근처럼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배지는 얼마 전 서울시당에서 자체 제작한 배지입니다. 순국선열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시면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매우 비통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은 없고 민생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구룡 외교에 친일 외교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은 안중근처럼 행동할 때다. 결기차고 용감하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한다고 우리 서울시장 모든 당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서울시장에서 자체 제작한 안중근 배지는 우리 49개 지역위원회에 잘 전달될 겁니다.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안중근 배지를 달고 광화문 촛불 집회, 또 지역 골목골목에서 우리 당원들의 표식이 되어 우리 독립투사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서로가 그 비표를 보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지금 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함께 규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장 당원들의 결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심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 국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눈치와 심기를 걱정하고 우리의 국익을 챙기지 않는 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친일 정부다 하고 얘기해도 저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5천만은 후쿠시마 방류를 5천만이 반대하면서 오늘부터 서울시장에서 후쿠시마 방류 서명운동 발대식을 함으로써 5천만 국민들과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반드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과 시민연대는 태평양의 괌, 하와이, 피지 더 나가서 캘리포니아 연해안에 있는
미국 시민들 사회와 사회시민 환경단체만을 연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환경을 파괴하는 매우 나쁜 일본의 첫 책임을 전 세계인에 알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태평양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당 지도부를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구호로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해우영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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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너나 마시세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한 상품이라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차라리 수출하십시오. 그렇게 아까운 물을 왜 해저 터널 수백 킬로를 뚫어서 일본 열도 먼 바다에 투기하려 합니까? 그렇게 깨끗한 오염수라면 일본 국민들이 식수로 마시거나 그것이 안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될 것을 그 아까운 오염생수를 왜 바다에 투기합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육지에 매립하면 됩니다. 왜 매립하지 않는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땅에 매립하면 2조가 넘는 돈이 드는데 바다에 버리면 300억 정도 든답니다. 일본의 국익, 일본의 돈 때문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밥상을 걱정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플랜카드에 오직 국익을 위한다는데 그 국익이 일본의 국익입니까? 한국의 국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상식적인 사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시찰 따위니 뭐니 들러리 세워서 국민을 아무리 속이고 협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결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WTO에서도 이미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이 옳다, 일본이 틀렸다, 이렇게 판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칠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건강이 엇받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장하겠습니다. 후쿠시마산 해고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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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네, 정성래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꽉찬 걸 보니까 뿌듯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정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각 시당에서 이 서명운동과 그리고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광진구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시당위원장님도 계시는 관계로 서울에서 저희 지역이 1등 했답니다. 칭찬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은 이유는 아마도 그 뚝섬요원지와 언니대공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쪽 보고. 가족 단위의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그냥 가려다가도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야, 우리 저거 하고 가자 하면서 다시금 발길을 돌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이 오염수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점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한 민주당만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0대, 40대 아이 엄마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학교 급식에 아이들의 걱정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들이 올라오는 건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국가가 과연 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토론회를 진행해봤지만 늘 저희 방이 주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토론회를 주최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아야 하는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또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사실은 윽박도 질러보고 읍소도 해보고 법적 고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동원해보고 있지만 저희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게 그저 한스럽고 분노에 차오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폭이 섞인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나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냅시다. 안 되면 되게 합시다. 원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게 민주당 야당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지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최고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상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터널을 뚫고 자갈치 시장에 손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를 보고 하기도 괜찮겠지만 여러분을 보고 하고 싶다고 하소연드립니다. 여러분, 자갈치 시장 어른들이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윤석열 정권이 방조하고 있으니 자꾸 손님이 줄을까봐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우리 횟집에 가서 많은 회 사 먹읍시다. 여러분, 부산에 가고 경남에 가서 회 많이 사 먹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일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발언하라! 국민의힘은 왜 입을 닫고 있는 거야?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 된다고 발언하라!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제는 급기야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에 있으면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자칭 점
데려다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주 잘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심판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똑 떨어진다는 걸 그들이 알아야 일본에 가서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당을 전부 다 심판합시다. 표가 좀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회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표를 연연해야지 않겠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방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조정한다면 우리가 심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 똘똘 뭉쳐가고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과 똘똘 뭉치고 중국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땅에 묻으세요. 일본에 예쁜 호수 만들어서 깨끗하다며 그 호수에 딱 앉혀놓으세요. 일본 농업용수 모자라다며 농업용수로 쓰세요.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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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당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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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서영재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네네.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강원동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유국희 원안 현장을 비롯한 시찰단이 묻지마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일정도 모르고 인원도 밝힐 수 없고 시찰 내용도 모릅니다. 일본이 거부한 인원, 일본이 거부한 일정, 일본이 거부한 시력 채취조차 못하고 나서 결국 결과 발표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정도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유능하지 않은 교수를 모시고 1리터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리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 자신과 가족들이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마시라고 하겠습니까? 식수로도 못 쓰고 농업용수로도 못 쓰고 공업용수로도 못 씁니다. 그러면 일본의 멋진 호수를 만들어서 가둬놓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쓰십시오. 일본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제공한 자료만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아름다운 바다를 그들의 손에 오염되게 놔둘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전세계 의식이 있는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저지투쟁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게 납작 엎드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작 엎드리고 사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막아내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짐합시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당장 나서서 막아야 된다, 꼭 막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화장실에 오물과 같은 이것과 그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리터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선 10리터까지 마시겠다고 하는 그 연구학자를 불러다가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강의를 하질 않나,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폐기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괴담 수준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집권당입니까? 대한민국 집권당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1리터에 52만 베크럴 그것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류수 기준에 10배나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염수죠. 그래서 직접 흘리지도 못하고 바닷물로 희석을 시켜서 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바닷가에 흘리지 않고 바닷속 깊숙이 집어넣어서 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규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여기에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또 일본에 가서 시찰하고 온 시찰단의 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런 오염수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막아나갈 것입니다. IAEA가 일본의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IAEA 역시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IAEA의 그 앞으로의 그것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IAEA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발표하기보다는 원자력의 안전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으로서 이것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저지대책위원회가 반드시 밝혀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데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아니면 확인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게 흘리지 말아라, 보류해라, 확인될 때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희 저지대책위원회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 또 일본에 대한 굴욕적 태도, 그리고 일본의 방류에 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며 국민 저지운동을 그리고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일본 방류수 유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류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들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반드시 막아나갈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꼭 막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함께 끝까지 막아나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대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단체의 관계자를 모시고 연대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민호 기후행동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서울을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호 활동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저에 계신 이상현 대표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민 한 명으로서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의 날 좋은 의미의 행사가 아니라 후쿠시마 대학독이 반대를 위한 그 발족식에 참여하게 돼서 좀 마음이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나날이 걱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괴담이다, 선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정부에 그리고 여당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알프스를 통해 처리되면 깨끗하다라고 일본의 일본 정부의 요구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 편에 서서 오염된 처리수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초청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그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이 된 시찰단을 발견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까? 시민들의 우려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다른 방사능 물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물질의 생물학적 축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개와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게 선동이고 괴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서울환경연합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시민사회도 오는 8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한 공동행동 발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과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민호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계 관계자 모시고 두 번째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 원전 밑에는 지금도 용된 핵연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방사능을 꾸짐없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하수 오염된 방사능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고 있지 얼마나 가는지 보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오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전 사고 일어나서 막대한 방사능이 나간 것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배출됐고 그로 인해서 환경 영향이 생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고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IAEA를 통해서 배출하는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밥상에 후쿠시마 오염에 의한 핵 오염물질 어떻게 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일본, 미국, 한국, 뭐 전 세계가 동원돼가지고 그걸 보고서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환경이라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안 보고 배출이라는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 이러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경산성 보고서가 2006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핵연료가 용융될 확률이 천만 년에 세 번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천만 년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확률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불과 5년 뒤에 일어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이거 과학이란 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드 앨리슨 같은 사람 불러와가지고 생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후쿠시마 시찰단 보낸다고 최고 과학자를 보낸다 그랬더니 이 판단 끝할 수 없는 자기 지원대로 갔어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안전 규제 활동입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진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염수를 공해상에 버리질 말든가.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입니까? 이런 일본 IAEA를 방패막이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책임만 질라고 그러고 있어요. 들러리고 맞습니다. 그런 그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태도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시다 총리가 해양 오염수 배출하는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 추인 없이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바이든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꼬봉이에요. 바이든을 무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태평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대적인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합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강산, 이소라 서울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과거는 방지와 청산이지 반복과 확대가 아닙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에 따른 재앙의 끝을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일본 정부가 이런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생떼를 부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물에 넣어달라는 억지 주장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고 시민들은 내 가족 밥상에 무엇을 올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 번 방류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디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서명만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지키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이 나서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산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 전 배포해드린 손티켓 모두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가족 밥상이라고 선창을 하면 평생 불안을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 가족 밥상!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제가 일본은 눈치, 국민은 방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라고 선창하면 반대한다를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눈치, 국민은 방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